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됐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? 네,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주목받는 그런 업종, 그 회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를 빼놓지 않고 좀 저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테슬라가 전일에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좀 갱신을 좀 했습니다. 약 4%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되고 빠르게 그런 그 성장함에 따라가지고 그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가, 성장성의 증가가 테슬라의 주가를 좀 압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좀 계기가 된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의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 루시드도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급등이 우리나라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 대한 그런 상승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.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?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테슬라의 매출이 좀 개선이 될수록 그와 그 테슬라 쪽에서 납품하는 회사들에 대한 그런 이익의 질도 좋아질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기업인 명신산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핫스태핑 기반으로 한 그 차체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및 중국, 미국 법인을 통해서 테슬라,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에 이제 주력으로 이제 공급을 납품 중에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그런 그 비중들이 좀 높아질수록 향후에 상용차에서 핫스태핑 기술을 통한 그런 차체 기반에 대한 그런 부품들을 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에 가장 크게 그 가져야 될 차량 경량화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좀 커질수록 핫스태핑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공법을 갖고 있는 명신산업에 대한 그런 차체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확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테슬라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의 그런 증설, 뭐 유럽,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증설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도 해당 고객사의 그런 중국 생산뿐만이 아니라 미국 생산을 위한 현지 인프라에 대한 확장들도 지속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 개선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는 좀 빠르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세원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세원은 헤더 콘덴서, 에바포레이터라는 그런 자동차 이제 공조장치 부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제 그 2차 부품 업체로 주로 이제 뭐 하노스텐, 덴수를 통해 가지고 뭐 테슬라라든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.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에 대한 친환경 성장이 이제 직접적인 그런 그 동사의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친환경차에 대한 공조 시스템, 열 관리 시스템이 좀 확대될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익의 질이 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셀트론 모텍이라는 좀 회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셀트론 모텍은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자동차 본체와 이제 바퀴를 연결해주는 이제 자동차 핵심 부품 중에 하나를 이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배기가스 이제 규제 등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차량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에 대한 단조 부품의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동사의 그런 그 최근 들어서의 실적의 성장성이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국내 주요 고객사인 뭐 현기차에도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에도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량화 기술에 대한 확보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친환경 시대가 좀 핵심일수록 더욱더 좀 부각이 되고 전기차에 대한 매출들, 전기차에 대한 상용화들이 각각의 완성차에 대한 포지션들이 좀 늘어날수록 동사에 대한 이익도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기차 관련 업체인 명신산업, 세원, 센트럴 모텍을 분석해 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